이윤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청와대는 오늘 유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심재철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정면으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여야는 어제 이윤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회의를 열고 닫기를 반복하며 대치했습니다. 민주당은 적격, 부적격을 같이 적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임명 강행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장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임명하면 모레 이윤혜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나오게 돼 야당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국회는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액수가 작지만은 위반은 위반인데 야 그게 무슨 위반이냐라고 얘기한다면은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심 의원과 기재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로 맞고발한 상태. 한국당은 심 의원을 대정부 질문자로 교체 투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이 범죄 행위를 했다며 맞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